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시초가에 노려볼 종목 두 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먼저 김시은 팀장님부터. 네, 저는 남해화학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나 뭐 곡물 사료 관련해가지고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곡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약 1, 2년 정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뭄이라든지 홍수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라니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곡물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뭐 당장 인도만 하더라도 쌀이라든지 밀, 설탕에 대한 부분을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출 제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다른 곡물 수출 지역도 언제든지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국민이 먹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이 부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료도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곡물을 싣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비료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암모니아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터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암모니아가 비료의 원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암모니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비료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료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비료의 가격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료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120선 위에서 주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수가는 시초가로도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해화학을 일단은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제가 내일 시초가로 그냥 공략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수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도 그렇지만 상승함에 있어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이 깊거나 쉬어갈 때 너무 이제 조정의 폭이 깊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투심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시초에 충분히 저희가 이제 드리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이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은요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뭐 화학 제품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어려우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가성칼륨 그리고 이제 탄산칼륨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이 탄소 포집하는 데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탄소 포집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게 이 어느 이 테두리 안에 이제 담아두는 것은 이제 탄소 포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해진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를 쫓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 혹은 탄소 포집, 탄소 중립 ETF들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약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이 탄소 배출과 관련 ETF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은 유니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을 전 세계의 30%에 차지하는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이제 생산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불확실성으로 안고 가는 것이 실적에 대한 부담입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잘 나왔어도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시그널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주가가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부담감들을 안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유니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을 굉장히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트레이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좀 대안을 드려보면 유니드는 그래도 이러한 시장에서도 좀 길게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제 공략해서 언제 이제 목표가를 잡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시초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13만 원이라는 이 매물의 벽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업황의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2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넘어서 15만 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고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현재 위치에서 밀리게 되면 저는 손절선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드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전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선이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구리 재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위험 부분을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수주량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 실적을 높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초고압 전선 같은 고부가 상품군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 실적은 더욱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북미 관련해서 지고는 인플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전선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에서는 전선 경쟁 업체가 적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3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3개 전해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